오셨다. 아이, 나도, 나도. 오, 아버지 맙소사. 서유라. 사돈어른도 계신데. 오셨어요? 아유, 아유, 난 너무 불안하네. 표정 봐. 오빠 다시요? 뭔가. 우리 이렇게 많이 싸갖고 오셨어요. 뭐 내까지 그냥 나가서 먹을까 해줄까. 오셨어요. 사부님은 부담스럽지. 아니, 아유, 뭐 이렇게 많이. 아니. 어떡하지 나. 아니, 뭐 이렇게 많이 싸갖고 오셨어요. 이렇게 아프셨는데 제가 한 번도 찾아뵙고 못하고. 그 다리 좀 어떠세요, 언니? 죄송해요. 이제 좀 많이 나았어. 어머머, 세상에. 빗길에. 아, 세상에. 아, 빗길에 넘어지셨어요? 네, 살짝 넘어지셨는데 부러져 버렸어요. 아, 오늘 내가 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한 두 달 동안 그냥 들어앉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갑갑하다고 날 바람 쐬준다고 며느리가. 오, 착해. 사부인하고 뭐 크게 뭐 언제 만나서 뭐 이렇게 그런 시간이 없었지. 사돈끼리는 만날 일이 별로 없더라고. 예. 맞아, 맞아. 아니, 근데 불편하신데 뭐하러 이걸 다 해오셨어요? 이런 이걸 다 어떻게 들어보셨대, 그게. 몇까지 했다. 가서 사서 먹지, 사돈. 아니, 사람은 인식한 듯이 몸에 남겼잖아요. 아유, 너무 하여튼. 아니, 아들 하나를 남들 두 군데나 보내놓고 이렇게. 아니, 다리 아프신데 아니, 저걸 언제 하셨어? 아니, 이렇게 하세요. 그냥. 간단히 사 먹자. 그렇게 하면 되지. 많이 내고. 밖에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돼. 너는 짐 좀 쌌냐? 아, 저희 짐은 다 쌌고 이제 거의 다 쌌어요. 어쨌든 이렇게 많이 해 오셔서 이제 맛있게 먹기는 좋은데 우리 사는 다음에는 그러지 마세요. 다음에는 진짜 우리 가서 맞아요. 그곳에서 맛있는 거 먹게요. 소고기도 먹고 예, 막 해물탕도 먹고 예. 아이 거기는 해물탕 해, 먹는데 해가지고도 가고 해가지고도 가고 아, 안 하신다는 소리 절대 안 하셔. 너무 저거 시장 바다가 이렇게 만들고 하는 그 수고가 대단하잖아. 지금 다리도 아직 완성이 안,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저러시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또 갖고 가면 요즘 같이 때 또 음식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이게 좋긴 좋지. 근데 많이 헛수고를 하시지. 저기 딱 3분의 1만 하시면 좋지. 또 여행 가면 또 뭐 사 먹는 재미.